와와 아니 오늘 다 해야죠. 오늘 티어매기기, 성재 장단, 그리고 먹방, 공포 게임까지 할 겁니다. 아니 머리가 빈 것처럼 보이네 진짜. 머리를 띄워서 그래. 머리 여기를 딱 이렇게 하면은 머리 빈 것처럼 보이네. 네. 됐네요. 네. 아 아니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 안 비었어요. 안 비었어요. 안 비었어요. 안 비었어. 아. 와. Good fucking good. 커피 좀 마시면 괜찮을 거예요. 예. 와. 아, 이게 좀 하다가 10시에 티어매기 갑시다. 예. 10시에 예. 가서 티어매기 가겠습니다. 매일 9시에 이렇게 키는 거 어떠냐고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랄프가 깔끔하게 정리 잘 해놨네요. 예. 랄프가 깔끔하게 정리를 아주 잘 해놨어. 오. 이야. 이야. 오늘 재미나겠다, 그죠? 예.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컵장 오늘도 재밌게 시청하겠습니다. 주디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주디님 감사합니다. 아,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멀님 100개 고맙습니다. 네. 그 커피 네. 세 잔 시키는 거 중에 지금 전화해가지고 혹시 하나를 그 거기서 파는 에너지 드링크 뭐 그런 거 없을까? 에너지 드링크요? 거기서 그러니까 보통 카페에서 에너지 드링크 판단 말이야. 에너지 드링크 에이드 뭐 이런 거. 그런 거 못 바꿀라나? 일단 메뉴가 있나 확인을 해볼게요. 확인 전화해보고 전화로 하는 게 제일 빠를 거야. 그런 메뉴를 본 적
에너지 드링크 에이드가 제일 처음 들어보거든요, 살면서. 살면서라고 하면은 내가 미친놈이 되는 것 같잖아. 그러지 말고. 아니, 진짜 처음 들어봐요, 진짜로. 아니, 원래 있어요. 원래 그 카페에서 파는 에너지 드링크 그게 있어요. 예, 좀 있으면 바꿔달라 할게요. 예, 한번 전화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은 마세요. 예. 예. 아니야, 있다니까. 카페에서 에너지 드링크 팔아요. 그 에너지 드링크 에이드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녀석들 알지도 못하면서. 있습니다. 아, 있다니까. 그죠? 메가커피에 있죠? 에너지 드링크 에이드 이런 거 있는데? 메가커피인가? 있잖아. 여기 있잖아. 카페인 지리는 거. 랄프야. 네, 없다고 합니다. 알았어. 네. 없어요. 주영아, 혹시 담요 있니? 있니? 너 이렇게 춥지? 메가커피에만 파나봐. 내가 덮을 담요가 있을까? 은하철도 999 처리 마냥 이렇게 좀 이렇게 망토 두르고 있듯이. 네 농장나? 해봐. 아니 할수 있어. 니가 좋아할 거라서. 아니 가만 걔 거야? 응. 걔 거는 좀 그렇지 않아? 오빤 돼지잖아. 앞으로 몸 해봐. 왜? 귀여운 돼지잖아. 어? 귀여워. 이불을 갖다 줄까? 더큰건 없어. 왜 추워? 창문 안 열려 있는데? 몸이 이상해.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 것 같아. 긴 바지 아니, 입고 오늘 왜 싶어? 게임 안 하고 노래했어? 나? 시간 좀 애매해가지고. 그리고 오늘 내그 죽은 줄 알았던 열혈팬이 살아 돌아와가지고 환생해가지고 노래를 좀 해달라 해서 오늘 별풍선 한 5천 개 받았을걸? 반갑지요, 반갑지요. 코만 반갑지요. 감사합니다. 반갑다. 이 위에 저지 같은 거 입어. 갖다 줄게. 저지? 뭐 있잖아. 그 하얀 거 이쁜 거. 그랬다가 더우면 벗으면 되잖아. 이러고 좀더 춥다. 몸이 처질 것 진짜 같아. 추워, 추워, 기다려봐. 추워. 갖다 줄게. 와. 밥도 이따 먹어야겠다. 아침에 방종했고요. 아침에 방종하고 자기 전에 이제 뭘 시켜서 먹었는데 오랜만에 쌀국수가 땡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쌀국수 시키고 그 사이드 메뉴로 닭껍질 만두? 제가 그거 못 먹어봤었는데 그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배달 음식으로 판다고? 닭껍질 만두를 시켜서 먹었거든요. 존나 맛있더라고요. 예, 닭껍질 만두 맛있습니다. 추어탕이에요. 추어탕도 좋아하죠. 근데 추어탕 집에서 보통 안 시켜 먹잖아요. 누가 추어탕을 집에서 시켜 먹습니까? 어, 그거 좋다. 이거 딱 낀 것 같은데? 어. 뒤집어진 거 아닌가? 아. 입을 때. 어, 저 몸이 건가? 진짜 안 좋다, 오늘. 그니까, 아니, 오빠 잠을 거의 못 자서 그래. 아. 아까도 한 번. 반갑습니다. 어, 100개 고마워. 3323이 100개를, 너무 무리해서 방송인 거 아니냐고. 어. 다리 안 추워? 다리? 어. 다리에 이거 덮고 있던가 좀. 아니야, 아니, 괜찮아. 시청료 상납이요. 아, 농농 형님 고맙습니다. 농농 형님 감사합니다. 요리하시는 거 잘 보고 있습니다, 형님. 두 시간 더 자고 안 자고 차이가 진짜 크다. 너가 이렇게 무리하면 우리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요. 어, 고맙습니다, 핑구 형님.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누구세요? 누구시죠? 반갑습니다. 카페 정진아 풀어라. 처음 학기 싫으면. 싫어. 안 풀어. 안 바꿔줘. 돌아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카페 정지 당하는 거는 진짜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그런 불상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한테도 쪽지가 와요, 이런 식으로. 목요일 날 정규 방송 없다고 징징대는 글에 공감 댓글 썼다가 카페 추방당했습니다. 10년 가까이 보면서 풍선 다른 사람들에 비해 많이 못 샀지만 트위치 페북으로 코트 방송 유튜브 졸졸 따라다니면서 형님을 봤었는데 웃음 주시는 것을 고마운 줄 모르고 말을 함부로 뱉었습니다. 저는 정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코트 카페 밴 프로 좀 조용히 활동하겠습니다. 아니요, 활동하지 마세요. 당신에게 활동 권한을 박탈시키겠습니다. 당신은 활동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염치 불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사이 고세를 못 참고 휴방했다고 뭐라 그러고. 세상에, 그런 억까를 하면 어떡합니까? 열심히 할 때는 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 누구도 인정을 해주지 않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거 나이키 거예요? 아, 휴방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나이키인데? 코트야, 10년 본놈이 석방품도 안 쓰고. 그렇지, 너무 아끼는 거야 그거는. 이번 달에는 벌이가 넉넉치 못했습니다 형님. 방 들락거리면서 광고라도 시청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는데, 아니요, 버십시오. 차라리 광고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일단 사회생활 좀 해주세요. 예.
형님 건빵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 우리 지코도 왔네. 지코도 고마워. 어제 코트 폼 좋았다? 왜냐면은 다들 십시일반으로 별풍선을 많이 쏴줬기 때문이지. 너무 감사한 마음에 어떻게라도 웃음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요. 근데 어제 제가 실수를 한번 했어요. 예. 그 다시 보기로 이제 보다가 코트야 그냥 많이 처먹던데요. 히읗? 무슨 소리세요? 네. 어제 내가 약발방을 하는데 약간 좀 노래 가르쳐주는 방에서 약간 그 코트야 형 건강 챙겨 항상 응원해. 아 흰둥이님 50개 팬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제 노래를 가르쳐주던 그 과정에서 좀 애기 목소리 난다고 좀 약간 좀 목소리 좀 약간 어리게 난다고 소아성애자라고 그래버리고 거기다 피터팬 증후군 걸렸냐 그래가지고 약간 그 모습을 그렇게 말하는 내 모습을 다시 보니까 정신 못 차린 사람 같더라고. 스스로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예. 심했죠. 네, 소아성의장 좀 심하긴 했죠. 네. 코트야 형 20주 지길래 카톡에 링크 뿌리고 도망쳤는데 혹시라도 쓸 일 있으면 써줘. 오늘 방송 화이팅. 제가 요즘 카톡을 잘 안 봐요. 예. 네. 카톡이 되게 많이 쌓여 있는데 안 봤습니다. 진짜 옷이 개 틀딱 같다고? 뭐가 틀딱 같아? 축구선수 같은데, 은퇴한 축구선수. 코트야 젊은 이장님. 아니 무슨 이장님이에요. 이장님들이 입으시는 그런 재킷은 예 색깔이 좀 약간 회색이나 그런 색이죠. 예. 칙칙한 색인데 저는 이탈리아 축구선수 같잖아요. 코트야 유행 따라가는 이장님. 아니요 아닙니다. 마을 이장님 컨셉 아니고요. 아. 코트야 어디 마실 나가는 할배 느낌. 아니야 아니라고 얘기했다. 진짜 씹 같아요. 개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 이 옷을 이렇게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 지금 여기. 예 여러분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상해지는 거지. 저는 간지가 나잖아요. 예 남자 옷빨이 잘 받으려면 키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옛날 시골의 50살 노총각 형님이 입으시던 바람막이 느낌. 미친 소리 하네 전만은 자꾸. 예 빵 공장장. 아니 뭘 자꾸 별별 걸 다 끌고 와갖고 나갔다 그러세요. 예. 누가 봐도 지금 은퇴한 축구선수 느낌인데 이탈리아 쪽에서. 예. 야 이거 옷 얼마짜리 같은데 이 옷이 그렇게 코트야 대림동이랑 신림에서 많이 본 것 같아.
이걸 내가 몇 살에 몇 살이래 얼마에 샀더라? 코피야. 캠퍼스 구석 벤치에서 애니 보면서 혼자 크크크 하고 웃는 돼지 같아요. 응 아니야. 거짓말 치지 마. 이게 나이키 코트 헤리티지 수트 자켓인가 보다. 맞을 듯? 2X라지? 맞나? 맞네. 나이키 남성 코트 헤리티지 수트 자켓. 아니 이쁜데 지랄이세요. 아니 이쁜데 지랄이세요. 첫 단계 8만원이냐니. 아니 뭔 소리야 지금. 아 돌았나 이것들이.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에? 밑에 반바지를 입어서 그러지 족간지나구만. 에? 졸라 멋있구만. 어깨도 딱 벌어져갖고 넓어갖고 응? 이쁘기만 하구만 난리야. 할만원 할만하지. 이쁘구만. 누가 봐도 좀 축구 잘해 보이는데. 코피야 형 돈 많아? 엄청 많아? 진짜? 얼마 있어? 아니 이거를 그럼 이게 코피야 당근 마켓 직원 같아요. 어이가 없네 진짜. 서잼님 고맙습니다. 펜가이 형 펜가이 감사해요. 아 여성분이에요? 코순이들이 슬슬 생기기 시작했다. 뉴 코순이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잼님. 아 팬가입 통 크게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잘 쓸게요. 그리고 방송 최근에 유입되신 거 맞죠? 최근에 유입되셨을 것 같은데 통 큰 팬가입 해주셨어요. 네 아무튼 뭐 방송 보시는 동안 즐겁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코피야, 이게 8만원짜리 옷의 위험? 진짜 패션 모른다. 진짜 미치겠다. 나중에 패션왕 선발대회 한번 하실래요? 여러분들 데일리룩 한번 올려주실래요? 예? 지들은 뭔 주머니에 담뱃가루 그득한 무슨 어? 경비 아저씨들이 입는 그런 저 펑퍼짐하고 핏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런 거 입고 다니시면서 에? 지금 이런 라인 이거 지금 세상에 마상에 하 진짜 어이가 없네. 귀엽다 귀여워. 옷으로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를 옷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제가 옷을 샀어요. 25만 코피야 맨날 반바지 입고 덜렁덜렁 거리는 것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25만 8,330원. 자 지금 이 옷과 뭘 샀는지 또 보실래요? 예. 이쁘죠? 누가 봐도 이쁘죠? 누가 봐도 파리 생제르망의 예? 이론으로 보이죠? 예. 멀리서 보면 바로 음바페죠? 키 큰 음바페. 동양의 음바페. 맞죠? 팩트죠? 자, 다음 옷 보여 드릴게요. 입으면 파리 가게 돼요. 코피야 나이키에서 보송한답니다. 코피야 아니죠 파리 바게트 같죠. 아 진짜 패션 모른다.
여기다가 번거지 하얀색 이렇게 딱 푹 눌러 쓰고 다니면 미칩니다. 예? 알지도 못하시면서 다들 저 뭐, 아유, 진짜. 에휴, 이 패션도 모르는, 예? 그냥 여러분들은 보라색 골덴 바지나 입으세요. 예? 다 해진 멜빵 바지 입으세요. 예. 이거 지금 패션의 완성이 아니야. 하얀색 그 번거지 쓰고 다니면 미친다니까, 여기다가. 코트야. 미소녀 피규어 들고 댕기면 무관사. 한번 보여주자 오빠. 번거지. 진짜 패션 다 너무 모른다. 하얀색 버거지 갖고 하얀색. 아까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다들 집에만 계셔갖고 모르시는 거야. 우와. 존나 멋있어. 아 진짜 솔직히 오, 파리. 아 존나 멋있어. 파리바게트? 누가 뭐야? 봐도. 파리바게트에 소금빵 사러 가는 사람. 파리지. 파리바게트에 소금빵 사러 가는 사람. 조겐진 하잖아. 멋있네. 내 익수지 이건 아니고. 이것도 해피니. 이게 간지지. 아미 거. 어 귀여워. 이거 괜찮은데? 오빠 비니 좀 사야겠다. 그래 이러고 다닌다니까 내가 원래. 그래 이러고 평소에? 다니는 게 뭐야? 언제? 평소에. 평소에 내가 이러고 다녀. 그래? 맞아. 어. 아 솔직히 이쁘잖아. 아니 솔직히 괜찮은데 이거는? 이쁘면 이쁘다고 얘기를 해. 아 좀 쑥스러워하지 말고. 어? 이뻐. 아 내가 알던 찐따 같던 코트가 맞냐? 가슴이 웅장해진다. 어? 내가 알던 그 찐따가 맞냐? 옷 하나 그냥 걸쳐 입으니까 이렇게 극장판 애니 이렇게 간지가 나 버리는데 팩트 아니야? 핀이 어울리긴 한다. 어, 존나 멋있잖아 누가 봐도. 코트야, 그냥 공항 도둑이죠? 아니죠? 공항 도둑 아니죠? 멋있죠? 이 패션은 비니로 완성이 되는 패션이에요, 여러분들. 코트야, 청량 CGV 스크린에다가 햇반 번지게 생겼습니다. 아...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진짜 씨발 왜 그러는 거예요, 마시는데? 아니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뭐 피해를 드렸나요? 제가 뭘 어쨌다고 저한테 왜 그러는 거냐고 저한테 자꾸 호소하세요? 자, 아무튼 뭐 패션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랑 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이해를 못하는 관계에서는 예 대화를 안 하는 게 가장 깔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자, 일단은 자 오늘 그 가수 티어 매기기를 할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자료가 방대하고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성접청단을 할 거고 성접청단이 끝나고 나면 이제 먹방하고 그 다음에 오쇼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예, 공포게임까지 오늘 아주 꽉 찬 예, 솔방의 어떤 향연을 만끽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10시에 바로 시작하진 않고 오프닝 조금 더 토크하다가 그러다가 갈게요. 예, 미안합니다. 오늘 윤태훈 룩? 아니 안 창피한데요? 당당한데요? 멋있는데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사진 가지고 와가지고 주황색 하나 똑같다 그래가지고 예 억까하는 거 옳지 않아요? 아닌데 아닌데 얼굴 안 시뻘개졌는데 주영아 계란 후라이 해주면 안 돼? 계란 후라이 해주면 안 돼? 아 계란 후라이 오케이. 어 근데 그 오케이. 너가 평소에 해주는 그 약간 반숙 느낌 말고. 반숙으로? 아니 그러니까 반숙이고 완숙이고 상관없고 일단 좀 되게 열 세게 가해가지고. 바삭하게? 크리 그저 크리스피한 그런 느낌으로 계란 후라이. 어. 몇 개? 열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하고 거기다가 소금 솔솔솔. 어. 가능할까? 속 좀 달래야겠다. 아니 빈속에 지금 커피 마시니까 약간 오네. 심장 두근두근 거리네. 왜? 근데 오빠 커피 시키기도 했어? 어 공복에 커피 맛있어요. 죽을 것 같네 살짝 좀 속쓰. 왜 혼자서 모노 드라마 찍으세요? 이런 비영신 새끼한테 내가 팬가입을 했었네. 참고로 나도 비영신인갑다. 혼자 쿨한 척 연병하고 하네. 비영신 새끼 나가 이 개새끼 도라이 새끼가. 어. 혼자 모노 드라마 찍네. 여행이요. 아 여행은 이제 월화수목 아닌가요? 화수목금 화수목금이 피크 아닌가? 화수목금 아니요 화수목금 4일 내내 다녀온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조율을 했어요. 지금 같이 바이크 타고 그 여행 다녀올 용자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애들이 이제 주말에 쉬니까. 근데 제가 주말에는 방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웃긴 게 날씨가 전국 날씨 가장 좋은 날이 지금 따뜻한 날이 2월 예, 6, 7, 8, 9에요. 자, 내일 모레. 6, 7, 8, 9.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바이크 타고 떠날 용자들이 지금 나랑 같이 합류할 두 명밖에 없어. 어. 그래가지고 애들이 좀 일 빼기가 힘든가 봐. 어, 평일날. 평일날 또 일 빼고 그러면 또 피곤할 텐데. 나랑 같이 1박 2일 다녀올 친구들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 저희 그 동호회 단톡에 두 명밖에 없어요. 저랑 같이 갈 놈이 일단은. 그래서 세 명이서 예, 백종원 거리 가서 삼겹살 때리고 예, 뭐
닭고기 좀 때리고 그리고 거기서 하루 자고 그 다음에 전주 한번 싹 찍고 예, 싹 이렇게 한번 가려고 술도 한잔하고 남자들끼리 아주 땀내 나는 바이크 투어가 될 것입니다. 이게 낭만이지. 이게 돈 버는 이유지. 아이 방송 켜서 뭐예요? 방송 켜면 어차피 CCTV 블랙박스 방송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지랄들 하는데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세팅값 찾고 막 외국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은 음악도 들려드리면서 내 목소리도 잘 나가게 하면서 그 헬멧 안에서 그거 내가 다 해놨는데 결국은 익숙하지 않은 방송은 도태된다 이거 같습니다. 예, 예산 시장 평일에 좀 갔다 오려고요. 충남 예산 요즘 거기 핫하다면서요. 갔다 오고 나서 괜찮으면 나중에 주영이랑 한번 가려고. 예. 옷 이쁘네 주영이 스타일이농 봤죠? 봤죠? 억까하지 말라고요. 딱 방송 들어온 시청자가 딱 얘기하잖아. 이쁘네 옷 이쁘네. 예. 맞죠? 팩트죠. 계란 후라이를 밑에 약간 바삭하게 튀기는 게 아주 좋더라고. 그 자고 일어나 가지고 아침에 계란 후라이 하나씩 먹는 거는 진짜 보약이래. 소금 찔끔하긴 했는데. 접시에다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봐봐. 맞지? 이거야. 내가 원하는 계란이. 먹어봐. 소금 더 필요하면 줄게. 아니 됐어. 괜찮아. 이 정도면. 난 이런 계란을 좋아해. 나 항상 반숙해줬었는데 항상 잘 먹길래 반숙 좋아하는 줄 아 좋다 코팀 자꾸 여성분한테 시키지만 말고 직접 해드세요.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가부장적이시네. 그럼 네가 해줘. 그럼 네가 해줘. 이 개같은 니마 개같은 연하라고 할 뻔했네. 개같은 연하가 더 가부장적으로 보일까봐. 양배추즙 또 왔는데 하나 먹을래? 양배추즙? 너무 좋지. 근데 안 가져가. 유사고기 같다. 유사고기. 유사 고기 같아. 맛있어. 코트야. 가부장적? 그럼 안 돼. 헌법에 써져 있어. 아 근데 여자들이 보기에 굉장히 극혐인가 봐요. 스윗한 남자. 스윗한 남자가 좋은 거겠죠. 형은 왜 피지컬 배가 안 나갔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외국 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 국내 내수용이 아니라서 예 저는 이제 해외판 나오면 이제 대한민국 대표로 한 3명 중에 1명 정도로 예 가려고요. 저랑 이렇게 피지컬 배 붙을 사람은 이제 브록 레스너나 그런 분들 너무 생태계가 불안해지지. 은가누나 바티스타나
버락 아저씨나. 네, 드웨인 존슨. 코트야, 형은 피지컬백이 아니라 생로병사 나가야 돼. 그건 님이에요. 이건 님이에요. 네, 제가 아닙니다. 그건 너예요, 너. 너가 가야 돼요. 어, 나쁘지 않은데요? 양배추즙? 야, 계란 왜 이렇게 맛있냐?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보여줄까? 프라이팬 아직 안 씻었어. 아, 혹시 그거 있나? 그 저기 그 택배 온 거 중에 구운 란 내가 시킨 거 있거든? 아, 어, 그래? 안 그래도 있더라? 그거 하나만 더 주라. 구운 란을 왜 시켰냐면 그 카카오 그 저기 마비 그 통신 마비 썹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 났었잖아요 카카오 예전에. 그래가지고 카카오에서 보상으로 뭐 3천원 2천원 이제 그 그걸 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다 쓸 수 있나 하고 봤는데 그러니까 자꾸 오더라고. 이거 빨리 써야 된다. 안 쓰면은 이거 그 날라간다. 그래가지고 뭐 거기서 쇼핑할 수 있는 걸 딱 봤더니 구운 란 10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4,000원에 파는데 네. 3,000원인가? 네. 그렇죠. 배송비 무료가 된 거죠. 무항생제 계란인가? 근데 카카오에서 어쨌건 그 통신마비라는 것 때문에 우리한테 3,000원짜리 2,000원짜리 쿠폰을 줬어. 그것만으로도 뭔가 살 수 있는 걸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사고 나니까 시키고 나니까 어거지로 어거지로 쿠폰 쓴 느낌? 그냥 몰랐으면은 내가 굳이 이걸 시킬 필요도 없고 내가 돈을 쓸 일이 없어. 근데 얘네들이 생색을 내는 거지. 3,000원, 2,000원에 뭐 쿠폰 하나씩 줘. 먹을 일도 없는데. 그래서 보니까 이게 약간 어 뭐지? 약간 당했네. 이런 느낌이 들면서도 아, 역시 카카오 같은 데서 일하려면은 네, 이런 그 이벤트 같은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야겠네. 거기다 대졸 이상만 받을 거 아니에요. 카카오는 맞죠? 커피 만나 볼까? 아, 내가 이걸 몰랐으면 이걸 먹지도 않았을 텐데. 카카오 블라인드라 학력 공개 안 하고 뽑는다고? 신입 사원을? 근데 그게 더 추접스러운 거 아니야? 아, 가래 미안합니다. 커피 두 개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하나만 주세요. 그거 다 먹었어 그죠? 헤이즐넛 연한 일반 헤이즐넛. 아 가래가 자꾸 나오네요. 미안합니다. 예. 커피를 많이 마셔야 정신이 맑아져요. 그래서 예. 근데 내일 생각해 또 심장 떨려서 못 자니까.
이거 또 먹긴 할까? 치울까? 아, 커피 해질러 너무 좋다. 아, 괜찮아. 그대로 놔둬. 진짜? 다 먹을 거야, 커피. 아, 이따가 매콤한 저 가브리살 뭐 이렇게 볶음 이런 거 먹고 싶네. 그게 뭐야? 제육 같은 거야? 어, 그런 느낌의. 오, 처음 듣는다. 어, 돼지고기 그 저 부르치기 같은 거? 어, 그런 거 좋아하잖아. 자, 오늘은 이제 티어 매기기를 할 건데요. 그냥 티어 매기기를 지금 하지 말고 성지합 창단 끝나고 하는 거 어떨까요? 왜냐면 여러분 봐봐, 내가 왜 갑자기 또 여기서 또 트냐면 봐봐, 존나 많아. 이거를 언제 2시간 내에 끝내겠어. 맞잖아. 이거 언제 1시간 반 내에 끝내겠어. 힘들어. 맞잖아. 그냥 흐름대로 갑시다. 예. 성지합 창단을 하고 그 다음에 저기를 할게요. 예. 아니요, 성지합 창단 한 12시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11시 반이나 11시 반쯤에, 1시간 뒤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1시 반에 성지합 창단 시작합시다. 예. 그럼 일찍 킨 이유가 없잖아 라고 하는데, 일찍 와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게 이게 방송이죠. 예. 1시간 동안 뭐해? 아니 뭐 1시간 동안 그렇게 제 얘기가 듣기가 싫으세요? 그럼 그냥 지금 티어표로 가자.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란 대로 할게요. 예, 그렇게 내 얘기가 듣기가 싫으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내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티어 매기기 가겠습니다.